안녕하세요. 화가지입니다. 오늘 인물화를 아주 좀 분위기 좋게 우아하게 그릴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배경 색깔은 그리니쉬 옐로우하고 오페라하고 라벤더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이 넓은 넓적한 붓으로 이렇게 빗질하듯이 쓸듯이 칠하는데 지금 이쪽 머리카락이 어둡습니다. 이쪽 머리카락이 어둡고 요쪽은 밝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음으로서 보여줄 수 있게 그릴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머리카락 여기는 어두우니까 여기까지 색이 들어가도 무방해요. 이런 부분은 좀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서 칠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너무 좀 명도가 같다든가 그러면 좀 뭐랄까 좀 심심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을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주고. 이쪽이 밝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붓이 들어가지 않게 신경 써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감을 좀 배경을 칠할 때는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물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만들어서 칠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얀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뭐 나온 게 있어요. 빛을 받아서 밝게 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닦아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널찍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 내려오면서는 좀 여기를 좀 가볍게 해서. 이쪽은 좀 밝게 하고 쭉 들어가면서 위쪽으로 조금 더 어둡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이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데를 꽉다 칠해버리면 그 매니큐어 칠해놓은 것처럼 좀 답답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 구성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그리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진하다 싶은 부분은 이제 물을 조금 더 칠해주고, 또좀 약하다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 같은데, 근데 좀더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런대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물을 좀더 흘려줄 수도 있겠죠. 물을 조금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더 밝게 해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래서 그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서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그런 거 감안해 가면서 조금 이제 안쪽으로 좀 닦아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벤더에는 저기 약간 흰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칠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탁해 보일 수가 있는데, 한이 정도 명도면은 이렇게 탁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봐가면서 이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머리카락의 그 하이라이트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연필로 다 스케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밝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지금 여기 물감이 말라버리면 손대기가 곤란하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물을 아주 최소한의 물로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좀 물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으로 원하는 형태의 물을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물기를 이제 깨끗하게 제거해서 닦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라 있어야 돼. 아니 말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배경이 마르기 전에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할수 없어요. 지금 이제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 요런 쪽으로다가 하이라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기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밝게 처리해 주면 이게 선 하나가 쓱 지나가면서도 요게 명암 변화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곽 라인 이런 것들도 지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말라버리면 손대기가 조금 애매해지죠. 이런 부분이나 이런데 그런 것들은 미리 조금 수채화는 계획을 잡고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머리카락을 칠할 때는 요 부분이 젖어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를 적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여기 전반적인 이제 그 머리카락 그게 기본적인 색깔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새하얀 그런 밝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묘사가 조금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전체적인 밝기를 먼저 칠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그리자.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의 대비가 세면 앞으로 보고 대비가 약하면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리려면 이런 부분에 이제 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약하게 해놓고 그러고 그리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세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좀 안심할 수 있게 좀 약하게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중으로 일단 기본적인 색깔을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해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슬쩍 한번 닦아놓는 게 좋아요. 마르기 전에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도 너무 둔탁하지 않게 덩어리를 생각하기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가는데 생각해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명도의 그 차이가 나오면서 있어야지 이제 이게 좀 입체감 그런 게좀더 돋보이겠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피부가 있어요. 이마에 피부가 있는데 색깔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덮었어요.
일단 머리카락은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이 덩어리를 나눠야 돼요. 여기에 웨이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밝다가 또 이렇게 꺾이는 그런 부분 생각하고, 여기 좀더 어둡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은 뭐 1차 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차 색 다음에는 2차 색이 들어가야겠죠? 1차 색보다는 2차 색의 그 짙기가, 밝은 정도가 더 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머리카락이 일로 이렇게 내려온 거를 그리려고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색깔은 뭐죠? 이 색이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 색깔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놓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마르기 전에 이제 또 머리카락, 밝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릴 준비를 좀 하면서 그래야겠죠. 항상 덩어리를 생각해야 된다. 요게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좀 입체감이 나오게 만져줘야겠죠. 자, 제가 요거 입체감 살리면서 색깔 변화 주면서 채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에 있어요. 여기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차이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게 여기를 어둡게 해주고 이거를 이쪽으로 땡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 나온다라는 거는 점점 명도가 이쪽으로 오면서 밝아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윗면입니다. 윗면이 있으면 윗면보다 여기 정면의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워져야겠죠. 윗면과 정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밑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진다. 뒤로 들어가면서 어두워진다. 앞으로 나오면서 밝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 정면이다. 이제 여기에 머리카락들이 나눠져요. 그렇죠? 이거 젖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대체적으로 다 젖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본다면 좀 섬세하게 붓을 좀 작은 걸로 준비를 해서 구별을 해주면서 그래야겠죠. 그리고 1차색보다 1차색이 있고 2차색이 있고 그렇죠? 1차색보다 2차색은 좀 더 강하게 진하게 물감의 농도를 좀 진하게 해주면 이제 2차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빛이 지금 양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온 광선 때문에 밝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다 어두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좀 밝아요. 그건 이제 이쪽에서 빛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느낌을 그리면서 양쪽에서 온 거는 양쪽에서 온 거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밝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그렇게 그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얼굴을 좀 그려놓고 난 다음에 묘사를 할 생각이에요. 좀 그려놓고 분위기 맞춰가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는 거죠. 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 면을 반드시 면을 세 개를 봐줘야 됩니다. 이건 뭐 면이 세 개라는 거는 뭐죠? 윗면, 정면, 밑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카락을 열심히 그렸는데 입체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머리카락을 입체감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구조가 맞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맞추는 방법은 뭐냐? 면을 세 개로다가 나올 수 있게. 이 작은 것들도 이제 좀 디테일해지면 그런 것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평면적인 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입체감이 나오려면 어떻게? 여기 밝은 면이 있고 여기 중간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게 그 조건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밝은 면이고 요런 정도가 중간 면이 되겠죠. 중간 면을 칠해주면 어두운 면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이 세 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이것들도 보면 이제 조금 더 묘사에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깊게 사실적으로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구조는 갖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 윗면이 있어야 돼요. 윗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살짝 아주 가볍게 물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물칠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기를 빼서 해주는 거죠. 닦아줘요. 닦아주니까 여기가 윗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윗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면이 되고 여기가 밑면이 되겠죠. 뭐 여기에 이제 뭐 많은 가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더 섬세하게 그린다든가 뭐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윗면 같은 거를 꼭 그려봐야 됩니다. 보통 윗면을 대충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밝게하고 이 형태만 그리다 보니까 밝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냥 평면으로 그려놓고 뭘안 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수가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라도 여기 밝기보다는 이쪽이 만큼이 더 어둡다. 또 여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빛이 와가지고 여기가 생뚱맞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밝은 거는 이제 밝은 거대로 놔두고 이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차이를 줘야지만 입체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랑 좀더 묘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쪽 머리카락을 칠할 건데, 지금 이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입체감이 날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럼 보면은 어디가 하이라이트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여기보다는 여기하고 여기는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밝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또 여기가 밝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밝긴 밝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디가 밝은가? 여기가 제일 밝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칠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우선 만큼 칠해놓고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굴곡이 있어요. 그거로도 이제, 일단 여기까지 칠해놓고 여기를 부드럽게 이제 그라데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닦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그 새하얀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약간 그 저기 그린유시 쪽의 색깔,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색상이 있어요. 그걸로다가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아주 흰색은 아니니까 닦아주면서 이걸 닦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좀또 가장 밝은 데인데 명도가 지나치게 어두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만큼이 여기나 여기보다 밝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정말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리로 오면서 어두워지는 걸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밝으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 여기보다 여기가 어두우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 또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밝으면서 이리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래쪽에서는 여기보다 점점 어두워지면서 여기까지 어두워지는 거. 이제 그거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차 색을 칠한 겁니다. 1차 색을 칠한 거고 조금 더 여기 좀 닦아낼까? 여기가 배경하고 명도 차이가 좀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닦아줘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좀 보여야지.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 붓이 한번 간 거하고 한 번도 안간 부분하고는 확실히 그 명도의 차이가 나죠. 어쨌든 자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명도가 어두워집니다. 내려오면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덩어리를 봐줘야 돼요. 이 뒤에 있는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예요. 덩어리고. 그다음에 면이 항상 세개 있어야 되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면은 물론 이쪽에 있는 애보다는 어둡지만 밝은 면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명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어둡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각도를. 이 각도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각도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뭐 어떤 각도로다가 저어지느냐, 이제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쵸?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밝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닦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각도가 이렇게 밝은 게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더 강한 어두움을 또 넣어줘야겠죠. 큰 줄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흐르면서
여기의 명도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거를 바꿔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큰 것들. 또, 여기서도,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요. 어두운데, 여기는 이제 그늘로 들어갑니다. 완전 그늘은 아닌데, 어두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놔두면은 좀 딱딱해지겠죠?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슬쩍 옆으로 그라데이션 될걸 여지를 좀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이 중에 이제 가장 밝은 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이건 설정 이제 이것도 좀 빼줘야겠죠? 여기는 조금 더 칠해주고, 이렇게. 또 여기서도, 요만큼 여기가 한 덩어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색이 좀 다르죠? 색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조금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아래로 연결이 되게. 여기서도 이제 그 꼬이고 뭐 틀어지고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디 여기에 면이 몇개 있어야 된다?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밝은 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밝은 톤을 칠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밝은 톤을 칠해주고 그러니까 밝은 톤이 들어가니까 여기 입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두운 톤들도 이제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뻣뻣하지 않게 붓에 물기를 좀뺀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밝은 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앞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 피부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야 되겠어요. 이 앞머리카락은 이제 나중에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여기가 밝은 톤이고 여기가 중간 톤이고 여기가 어두운 톤이 되면서 여기 입체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이걸 좀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톤이 몇 개? 세 개가 되게 해야 된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반드시 그거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낮게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덩어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해가면서 덩어리가 될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웨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놔두고 있으면 뻣뻣해져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닦아주고. 여기서도 이제 그 뭐가 차이가 나야 되냐면,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고, 여기가 중간 톤이고, 여기가 어두운 톤인데,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이고, 어두워져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워지는 게, 이 그림, 이 얼굴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이건 좀 말려놓고, 그리고, 톤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수에까지 밝게 차이가 과연 났나? 아직 안 났어요, 그죠?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이고, 여기가 가장 어둡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요기의 머리카락이 조금 이제 가느다란 것들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좀 크게, 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점점 밝아지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서 어두워지고 밝아지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감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면서 밝아질 수 있게. 그 이제 붓에 물기를 좀 제거하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애들이 확실히 어둡습니다. 이거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얘보다는 얘가 더 어두워.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둡고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밝아지게 해주면서 여기 있는 애들보다는 얘가 요 동네에서 밝은 거지 여기에 비하면 어두워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눌러주는 거죠. 그 목표는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밝아지게,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서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또 여기서는 이쪽 동네가 여기보다 어두워요. 어두운데 여기서 신경을 잘 써줘야 될게 뭐냐면, 어떻게 어두운가, 어떤 방향으로 어두운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어둡게 해야 되겠는데, 대충 하면 안 돼요. 머리결이 있고, 그 결에 의해서, 이 각도가 어떻게 전개가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겠죠. 자, 여기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여기 하이라이트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여기가 어둡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런 각도로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 각도를 잘 신경을 써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가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어두운데, 어두운 건 이건 이런 각도예요.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제 그거는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려놓고,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금야금 좀더 칠해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게 이쪽이 어둡고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밝아진다. 그 각도는 이런 각도다. 그런 겁니다. 각도를 이쪽으로 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밝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어두워지고 여기는 나중에 좀더 강하게 어두워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그 뻣뻣한 느낌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머리카락답지 않으니까. 조금 형태 같은 거, 약간씩 이제 이렇게 좀 밝은 부분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빼주면서. 여기도 이제 이 나름대로 또 이제 여기서 깊이 있는 묘사들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 튀면서 하이라이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빼주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톤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되는 건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밝기, 여기 밝기, 여기 밝기 밝기 차이가 나야지 돼요. 이제 그거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묘사를 하고 말씀해 볼게요.
여기 얼굴 부분을 칠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놔야지. 지금 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놔두니까 그렇죠? 여기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마 있는 부분을 먼저 칠할 건데, 이 색깔은 그리니쉬 옐로우하고 오페라하고 아주 약하게 조금 바이올렛을 조금 섞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면서 신경을 써야 될게 뭐냐면, 이 이마에 그 기본적인 그 피부 색깔이 있죠? 피부 색깔이 있어요. 이제 이 밑에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요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여기를 칠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전두연기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쯤 돼요. 여기에 전두연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안화연기가 있죠. 상안화연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밝진 않고, 여기 요거 요게 이제 추미근이 있습니다. 요 위치 요 부분이 약간 밝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면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이 안쪽으로다가 조금 더 명도를 어둡게 눌러줘야 됩니다. 요 부분은 좀 부드럽게 풀어놔 주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쪽하고 이쪽을 좀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이 그늘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밝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 머리카락의 그늘지대, 머리카락의 그늘이 한이 정도쯤에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어둡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그늘의 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고, 이걸 그늘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상안화연기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살짝 어둡습니다. 아주 약하게. 이 눈썹 있는 부분, 눈썹을 포함해서 이제 살짝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1차 색보다 제가 그두 번째 들어간 색은 물감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칠해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으로다가 요 미간,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하이라이트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 그늘진 데까지 일단 1차 색으로 먼저 좀 칠해 놓을게요. 조금 물이 부족한가? 어쨌든 항상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심하게 잘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부드럽게 좀 칠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이쪽. 이게 이제 1차 색이에요. 요거는 2차 색이라고 볼수 있고. 하이라이트가 요 정도쯤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살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관골,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아래쪽을 이제 칠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닥사이드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닥사이드 라인이 이렇게 센건 아닌데,
부드럽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이 관골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악골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도 밝게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제 닥사이드 라인, 닥사이드 라인이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 밝기보단 여기에 전체적인 밝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색깔을 먼저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는 따로 이제 또 표현을 할 거니까 코 있는 부분은 이제 좀 그라데이션 시켜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일단 칠해놓을까요? 여기가 또 약간 밝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닥사이드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륜근 있는 데까지 칠해놓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좀 과도하게 이런 거 너무 얼룩지지 않게 좀 잡아주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 부드럽게 한다. 이쪽도 칠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코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코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그 하이라이트를 깨트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일단은 여기에서 뭐 어렵게 막 그리려고 무리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색깔을 먼저 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여기 광고리 그 밝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보다 요 다음 스텝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칠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큰 색깔의 차이가 없으니까 칠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을, 명도의 차이라든가 관골 이후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물감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칠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색을 이렇게 칠해준다. 그리고 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마르기 전에 닦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가 돼버리지 않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형태가 돼서
이 지대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마르기 전에 손을 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좀 얼룩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놨으면 마를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뭐할수 있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조금 한번 잡아볼게요. 우선은 좀 물을 좀 풍부하게 해서 물을 좀 풍부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시킬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좀 벌어놓는 거 그것도 좋겠죠? 이쯤에서 요게 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걸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거, 붓을 깨끗하게 이렇게 물기를 뺀 다음에 그라데이션 해줄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거. 자, 이 정도까지. 이쪽 닥사이드랜 이후 이쪽을 칠할 건데 여기는 색깔이 바이올렛 붓의 색상을 조금 좀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리니시 계열의 좀 따뜻한 색이라면 이쪽은 조금 약간 차갑다고 할까요? 그런 색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닥사이드 라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쯤에 이 구륜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겹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칠해놓고. 그라데이션 시켜줘야겠죠. 여기서도 이게 이제 마르기 전에 부드럽게 여기서도 이제 광골이 있고 여기 이제 하악골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 부분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닦아낸다든가 이걸 칠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단계 과정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여기 더막 뭔가를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말리고 이게 그 안정감 있게 그 톤을 좀 확보하고 말려놓고 그 위에 칠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해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해 볼까요? 여기 눈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칠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칠할 때 뭐 밝은데 칠하고 뭐 이렇게 칠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도 여기를 칠하고 이거보다 이걸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칠하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칠해 놓고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실패하지 않고 번지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눈꺼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안정감 있게 다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또 말리고 난 다음에 더 칠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려가면서 그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좀 안정감이 있고 좀 위험하지 않은, 망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칠했죠? 칠하고 이제 어떻게 이 부분 여기를 좀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 붓에 물기를 좀 빼서 옆으로 그릴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얼룩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칠해놓고, 이런 부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좀 칠해서 그리고 뭐 일단은 여기서 손을 떼는 거죠. 여기에 이게 마르기 전에 이제 이런데 더 어둡게 칠하고 뭐 이쪽도 더 어둡게 칠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붓을 대면 안 됩니다. 여기다 붓을 대면 얼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말랐냐, 또 어느 정도 젖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험, 이제 실제로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더 손 안 대고 말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묘사를 좀 해볼게요. 이쪽 그 뺨을 그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눈 같은 거, 뭐 코, 눈이 저는 눈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눈은 좀 드라마틱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 뭐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뭐 눈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관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밝은 것처럼 여기도 밝습니다. 빛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밝은데 어디가 제일 밝으냐면 여기가 밝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그거보다 약간 뒤에 이런 데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보다는 어두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남겨줘야 됩니다. 밝은 부분 칠할 때는 물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뭘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게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코 옆면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칠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는 여기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한이 정도쯤 나뉘어서 여기가 더 어두워지는데 밝고 그다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기 구룡군인데 거기까지는 침범하지 말고 우선은 여기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좀 밝은데 우선은 이제 이 부분보다는 어두우니까 칠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뭘 해야죠? 이 부분이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게 닦아주는 거죠. 이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한이 정도가 가장 밝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구름군 있는데 이 부분도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부드럽게 나왔어요. 요 붓을 이렇게 띌때 얘가 물이 스며들어서 여기에 얼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볼수 있다면 여기 안중근이 있는데 안중근이 이쪽으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살짝 닦아줄 줄 아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우선은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또 묘사를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안중근하고 여기서 이 뒤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각도도 중요해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더 뒤로 가는데 그 차이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여기가 밝고 여기가 고다음이고 여기 요런 데가 고다음이다. 그래서 단계가 한세 단계 정도 그걸 꼭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됩니다.